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저희 채널은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 멤버십에서 멤버십 3까지 차근차근 올라와 보십시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여러분들 가장 큰 고민을 드리는 백스윙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골프를 처음 배울 때 우리의 유연성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 잘 모릅니다. 그러면 저같이 좀 짤막짤막한 사람들은 쫙쫙 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좁게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또 가늘고 긴 분들은 굉장히 넓게 다니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과 관계없이 저 같은 사람은 백스윙을 배울 때 맨날 길게 빼서 가뜩이나 짧은데 좀 길게 다녀야죠 하면서 강요받습니다. 저는 요만큼이 제 운동 반경인데 이쪽을 넓게 써버리면 이쪽은 더 좁아지거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백스윙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해도 아예 이 골프스윙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은 만들 수가 없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백스윙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일단 여러분이 팔로우스루 모양도 괜찮은데 이거보다는 팔로우스루 이후에 올렸을 때 이 정도의 모습, 그러니까 팔로우스루 이후에 올렸을 때의 모습이 정말 나는 여기서 이거를 편하게 하고 있다. 아, 이게 난 편해요 라고 양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냥 내가 편하게 서서 거의 막 부들부들 떨지 않고 팔로우스루를 해서 이 정도까지 역 니은자죠. 역 니은자가 만들어지는 위치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건데요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제일 편해요 그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빈스윙으로 한번 그쪽으로 갈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들어서 이쪽은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이쪽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 결정이 되면 백스윙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장 편합니다 라고 됐으면 여기에서 백스윙을 내려서 올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모양인데 선생님한테 백스윙은 낮고 길게 펴서 이런 백스윙 모양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했는데 이게 편하거든. 그런데 내리고 와서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여러분들이 팔로우스루 이후에 피니쉬 직전 있죠. 피니쉬 직전 동작까지 한번 와보세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뻗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동작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뻗은 후에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가장 편하게, 정말 가장 편하게, 아유 이 정도면 전 좋아요 라는 위치로 와보시라는 거예요. 오셨어요? 왔어요? 이때 뭐 발을 붙이고 있어도 되고 떼도 되는데 떼면 약간 좀 더 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이 상태에서 몸도 약간 돌았고 머리도 밑에 보고 있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밑으로 내려서 올려보세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밖으로 빼서 오면 이거는 공을 만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공을 만나서 이 위치로 왔기 때문에 다시 공을 만나는 위치로 올라가야 돼요.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백스윙이 골프는 철저하게 이 스윙의 형태가 대칭의 형태, 바이킹과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이런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팔로우스루를 만든 상태, 전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피니쉬를 만들어도 피니쉬에서 내려와서 올라가는 형태, 피니쉬에서 내려와서 올라가는 형태 만들어지는 백스윙 크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여러분의 백스윙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백스윙이 너무 좁아요, 백스윙이 넓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바꾸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피니쉬를 이렇게 할 거야, 힘들어 그랬는데 백스윙을 이렇게 가긴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갔다면 이쪽 백스윙도 넓게 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거든요. 팔로우스루 또는 피니쉬 이 형태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는 이거는 진짜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대로 아래를 통과해서 딱 가서 만들어지는 이 위치가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백스윙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쪽 팔로우스루나 피니쉬 위치가 옳은지도 모르잖아요.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쪼글딱 해줄 거 아니에요? 딱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 나오면 안 되고 공을 스치는 바닥을 가서 다시 올라갔을 때 이 위치가 여러분이 가장 파워풀하게 공을 칠 수 있는 백스윙의 위치입니다.
옥 선생은 백스윙을 가르쳐 드릴 때 절대로 그냥 백스윙을 제 임의로 만들지 않아요. 여기에서 그냥 흔들어 보라고 하고 가는데 기초 멤버십에서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 이 형태를 기본적으로는 만들어줘요. 그래서 한번 부드럽게 해보세요.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 그렇게 제가 영상에도 풀어놨긴 했지만 그걸 부드럽게 해보세요. 그래요. 그럼 왼팔 펴, 오른팔 펴 하면 우리 기초 멤버십을 터득하신 분들은 다 이 정도 만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쉽거든. 왼팔 펴, 오른팔 펴 했을 때 오른팔 펴 위치, 오른팔 펴 위치에서 반대로 올라가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백스윙의 위치인데 무슨 전 질문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무슨 뭐 백스윙이 플랫 해야 되나요? 업라이트 해야 되나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팔로우스루를 못 봤는데 그걸 본 상태에서 만들어줄 때 여러분은 가장 편한 백스윙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저는 백스윙을 임의로 만들지 않아요. 왜? 그 골퍼의 특징을 전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임의로 만듭니까? 이 스윙의 형태,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 형태를 만들어주고 이쪽이 편한 위치를 가세요. 편하세요? 그럼 내려서 다시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 위치가 그 골퍼의 백스윙의 위치가 된다는 점. 이런 식으로 뭐 드라이버건, 우드건, 유틸이건, 아이언이건, 웨지건 다 백스윙을 찾을 수 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럴 때 가장 저항이 덜 걸리는 길로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을 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스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셨죠? 저희 멤버십은 이런 아름다운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와우.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채널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덤!